I've read a number of books through the years at the library next to my home. Whose gum I held close to my chest so dear, but they were always on loan. But if the pages make me smile like a fool, maybe for once I won't follow the rules. I'll keep it until it's long. 오늘은 무화과랑 블루베리 그리고 마스카포네 치즈로 토스트 만들고 지금 바질락으로 바질락 카펠리니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이거 바질락 카펠린이 약간 한국 음식 칼국수 같은 느낌인데요. 엄청 맛있어요. 카펠린이로 봉골레는 처음 만들어봤는데 잘 어울려가지고 종종 해먹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 파스타보다 따뜻하게 먹는 카펠린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첫 트렌치 코트. 명절 끝내고 먹기에는 좀 다소 오일리하네요. 발톱 됐어. 내 발 나와. 찍을 거야. 이거 같아. 세상에. 여기서 다 비어 있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나움에서 구입한 게 와가지고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좀 많이 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뜯으니까 몇 개 없네요. 일단 이 꽃무늬 접시가 굉장히 레트로한 느낌 들고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지금 더 살까? 보려고요. 이것도 약간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은 그라탕 볼인데 예쁘지 않나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귀여워서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이거는 냅킨 링이고요. 이렇게 은행잎 모양이 가을 느낌 내기 좋을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테이퍼 양초 테이블 스타일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품기고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리가 덜 나는 소재의 키친툴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소스 뭐 향신료 같은 거 넣어 놓는 건데 저는 소품용으로 샀고요. 이렇게 종류 써서 붙일 수 있는 게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브릭 3개 구입했는데 이것도 체크무늬인데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 매력적인 체크 테이블보드 구입을 했어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먹으려고 쓰기보다는 스튜디오 소품으로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약간 분위기가 있는 패브릭이에요. 저녁은 현정이네 두부치기인가? 포장했어요. 치즈. 짠. 오늘도 고생했어. 근데 맨날 바지가 그거 같아. 주말 출근한 게 억울해서 또 햄버거를 먹어요. 귀여운 햄버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화과 샐러드랑 트러플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트러플 소스였나? 아무튼 전에 헬로네이처 샀던 건데 아무튼 지금 트러플 가득 넣고 트러플까지 올렸더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식당에서 먹던 맛, 레스토랑에서 맛있어서 정신없이 퍼먹게 되는데 이 굵은 면이랑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두 개 조합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신박한 밥이다. 햄이 맛있네요. 어이 왜? 오랜만에. 익었어? 너희들의 발모습. 저게 다 다른 거야. 어, 먹고 싶은 거 먹어. 팀장님은요? 저는 뭐 안 마시잖아요. 오늘 마시려나 했어. 웃기다. 그건 나야 너. 굿모닝. 개동생 주말 동안 저랑 같이 있기로 해서 졸려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스콘 구워서 먹어볼게요. 에어프라이어 전용 스콘 사온 게 있어서 이거 지금 한 개 구워볼게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너무 뜨겁네요. 스콘 덜 익어서 더 돌렸는데 지금 안쪽이 아직 덜 익었어요.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산미가 있는 커피는 라떼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이거는 김한기 화백 두 분의 책인데 재밌어가지고 보자마자 이만큼 읽었어요. 이거는 뭔가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혹시나 좀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 이야기? 이렇게 짧게 에세이예요. 힐링 에세이. 아무튼 주말에만 누릴 수 있는 지금 사치의 시간입니다. 주말 너무 좋네요. 강아지도 있고 행복합니다. 굿모닝. 아침은 컬리에서 산 들기름 카펠리니로 간단하게 주말 브런치 먹어보겠습니다. 비벼서 먹는 건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맞나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요. 들기름이랑 파마산 치즈가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또 신기한데? 지금 제가 안 담은 거라서 2인분? 보통 드시는 분도 2인분 되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요. 맛있네요. 파스타 먹었으니 후식으로 밤식빵을 먹겠습니다. 신나하며 주문했어요. 나이프는 두 사람.